오늘은 명절 참치 준비했다. 명절 참치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세 가지 요리 만들어봤다. 첫 번째는 감칠맛 참치 볶음밥. 먼저 양파 4분의 1개는 0.5cm 두께로 칼집 넣고 다시 같은 두께로 작게 썰어 담고 대파 반개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담아줬다. 참치 100g 한 캔은 기름을 반 정도 따라서 준비하고 중약불에 팬 올려서 식용유 2스푼 달궈지면 대파 넣고 볶아서 파기름 내주고 대파가 숨이 죽으면 양파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서 가운데 계란 한 개 까서 넣고 골고루 저어서 스크램블 만들었다. 그 다음 참치 넣고 골고루 볶아주고 밑간은 후추 약간 소금 한 꼬집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즉석밥 두 개 밥을 적당히 풀어주고 감칠맛 굴소스 한 스푼 밥알이 하나씩 풀어질 때까지 볶은 후 간 보고 소금 한 꼬집 넣고 마무리했다. 밥공기의 모양 잡아서 그릇에 담고 통깨 살짝 참치와 굴소스의 감칠맛과 대파의 풍미 고슬고슬한 밥이 좋았다. 두 번째는 얼큰한 참치 순두부찌개. 양파 4분의 1개는 1cm 곱하기 1cm로 잘라서 담고 애호박 3분의 1개는 4등분 후 0.5cm 두께로 편 썰어서 준비했다. 통마늘 2개는 다져서 냄비에 바로 담고 대파 반개는 0.5 두께로 쫑쫑 썰어서 담고 순두부 한 팩은 반에 갈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릇에 담아서 준비. 중약불에 냄비 올려 고소한 참기름 2스푼 골고루 볶아서 파 마늘기름 내주고 마늘이 색깔 나면 양파 넣고 반 정도 익으면 진간장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칼칼하게 고춧가루 1스푼과 반스푼 30초 정도 볶아서 고추기름 내주고 참치 100g 한 캔 넣고 골고루 한번 저어주고 물 종이컵 2개 애호박 넣고 끓여줬다. 끓어오르면 5분 더 끓여주고 순두부 넣고 후추 약간 먹기 좋게 잘라서 다시 끓어오르면 간 한번 보고 시원한 새우젓 반스푼 계란 한 개 추가하고 한 스푼 끓인 후 불을 꺼줬다. 그릇에 담아서 한 입 먹으면 순두부의 고소함과 참치의 든든함,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. 세 번째는 매력있는 참치 장떡. 큰 볼 준비해서 부침가루 종이컵 한 개와 반 개, 물 1과 3분의 1 종이컵, 진득한 고추장 소복하게 한 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줬다. 양파 반개는 살짝 굵게 채 썰어 3등분 해주고
깻잎 한 묶음은 반을 잘라서 0.7cm 넓이로 썰어서 담고, 김치 반 주먹 정도는 0.5cm 두께로 썰어 담아줬다. 참치 한 캔은 기름을 거의 다 빼서 담고 골고루 섞어서 중약불에 팬 올려 기름 충분히 두르고 달궈지면 반죽을 소복하게 한 스푼씩 떠서 넣고 동그랗고 납작하게 모양 잡아주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냈다.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 빼주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! 깻잎의 은은한 향과 짭조름하고 구수한 참치 장떡은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